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기 남부경찰청의 송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부실한 송치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화해서 사례를 사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재단과 비교를 하는데요. 성남FC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남시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당연히 성남시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얘기고요. 절대다수, 절대금액이 성남시 예산입니다. 100%는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님 아무튼. 예.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구단입니다.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의 시초였던 그 재단들과 비교하는데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성과 어떤 민간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산의 공문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송치한 것 같은데요. 그 공문 표현이 후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산은 한 20년 이상 당의 부지, 즉 병원 부지입니다. 두산의료재단이 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만든 그런 부지인데 그것을 20년 이상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이치였기 때문에 20억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즉 약속한 대로 병원 부지로 활용을 하라라는 그러한 이행강제금도 물리기도 했습니다. 즉 두산 자체의 고질덩어리 땅이기도 하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당연히 이 방치된 땅에 대한 고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후원이란 표현, 지원이라는 공문 표현을 썼지만 상당한 정도로 용도 변경, 즉 병원 부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일종의 오퍼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퍼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뭐 지원할 테니 후원할 테니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것은 어쩌면 상거래상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아니고 성남FC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광고 홍보 수단을 활용한 일종의 정당한 홍보 비용입니다. 홍보 비용을 성남FC가 두산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치로 성남시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구분한다는 것은, 아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송치가 부실하게 짝이 없는 송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특혜라고 얘기합니다. 특혜가 아니라 말 그대로 20년간 방치된 병원 부지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10%의 기부 체납과 성남FC라는 공공기관의 광고비 정당한 대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문 하나 가지고 그렇다면 성남FC의 말 그대로 광고비를 냈던 네이버, 현대백화점, 농협은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공문이 성남시의 공문이 아니고 두산의 공문입니다. 즉 안절부절하고 여기에 상당한 정도로 골칫덩어리를 알았던 두산 입장에서는 그 오퍼를 하는, 제안을 하는 그 공문에 어떤 표현을 담은 것이 과연 성남시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르재단을 비교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냈던 삼성,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의 최초 출연금을 냈던 그 롯데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출연금,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서 소위
면세점 특허권 관련해서 그러한 독대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소가 됐다는 점.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업자인 두산 측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이재명 시장의 주머니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거꾸로 무죄가 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났습니다. 신동빈 회장 독대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